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가까이서 할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 그게 그건가? 잠깐만, 나 취했다, 이거. 아, 사실 노래 제목은 몰라. 음원만 있길래 틱톡을 했던 거지. 한국? 집에서 혼자? 이러고? 진짜로? 나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지금? 근데 음질 다 깨질걸요? 집에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 제 진짜 아이돌 노래를 몰라요. 미안해요. 진짜. 그냥 이거 해줄게. 그러면 이거 10cm 이거 해줄게요. 잠깐만. 근데 얼굴은 안 나오게. 이거 봐요. 삐뚤네. 근데 너무 빔 프로젝트랑 연결이 돼 있어서 별로일 텐데? 안 이상해요?
그 사람을. 끝. 그저께 어제 야외 촬영을 계속했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또르르. 근데 이거 처음 불러봐요. 이번에 음원 나오고 계속 듣고만 있다가 잘 아는 걸로 해줄까? 잘 아는 게 내가 근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 알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이거. 10cm 노래? 레이드 본가에 있죠? 그래요? 다행이다. 아, 친구들 몇 명이 왜 샀냐 그러던데? 토커? 쥐끼를 빌려? 자, 스토커, 쥐끼를 빌려. 둘중 하나. 아, 콘서트는 높아요. 저 빼빼로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쉽게를 빌려. 아, 카톡이 오네요. 잠깐만요. 문으로 하고. 아, 이게 그거구나. 도대체 이 노래를 알까요? 잠깐 이거 쥐끼를 빌려를 일단 해보고 이거 하고 안 되면 스톱. 안 될 걸요? 이거?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주저했어.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드는 너. 아침을 깨우는 네 생각에 어느샌가 거리에 어둠이 젖어들고. 잘 보여요. 잘 몰라 이 노래. 스토커를 할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스토커 높지 않아요?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목이 아파요. 와, 스토커 6년 전이네요.
기억난다. 이거 하나만 하고 나갈 거야 이제.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노래를 지금 노래방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풀렸잖아요. 저번에 라방 할 때 말고 노래를 부른 적 없어가지고 음치 됐어요. 박치인가? 박자를 잘 못 맞추겠네요. 네,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죠. 당연히 전 좀 거의 초기에 맞아가지고 화이자를. 아, 높은 거 불렀더니 머리 아파요. 15일에 화이자 2차 맞는다고? 좀 늦게 맞네. 윗진에게 반했을 때 관해서는요, 여러분, 저기, 콕TV에 문의하세요. 전 몰라요. 스케줄에 대해서. 어떻게 방영이 되고 언제 나오고 이런 거는 저도 모릅니다. 콕TV에 물어보세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저도 촬영이 안 끝난지라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수능을 친다고? 아 맞네. 좀 있으면 수능이구나. 10년 전 일이라 저는 잘 몰라요. 10년 전 일입니다. 수능은 저에게. 너무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요.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수능 날짜 마스크 꼭 끼고 11월 18일 날이 수능 다음 주 목요일이네. 아, 저는 또 촬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르르. 촬영 중일 거예요, 저는. 으하하. 뭐지? 동기호. What? 절전 모드라고요? 저는 절전이 필요가 없는데요. 마스크 꼭 끼고 매번 수능 날은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봐요.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됐다. 아니, 캘린더가 여기 탭에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추워요, 밤에. 진짜로 조심해야 돼. 입 돌아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오빠 동안인 거 아세요? 몰라요. 열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주름이 늘어요, 자꾸. 오늘요? 이제 그 저 유튜브도 이제 살려야 되고 해서 유튜브 12월 말부터 지금 계획 중이라서 유튜브 관련 미팅 좀 다녀오고 오전에 그리고 병원 갈 거 있어서 병원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계획은 이제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휴식을 해서 제 컨디션을 살리는 게 오늘 최종 목적입니다. 왜냐? 저는 내일 또 촬영이거든요. 또르르. 집 구경시켜달라고 했나 아까? 구경할 집이 없어요. 구경할 방인데 아이고 잠깐만요. 내 방만 소개를 해줄까? 제 방은요 낮에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밤을 위해 만든 방이거든요. 조명을 반박을 치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현재 제 방은요 이렇거든요. 제 방이 어떠냐면요 인스타 스토리에도 많이 올렸었지만요 현재 저의 방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했고요.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보시면 저기 다트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제 스트레칭과 간단한 홈트를 하는 공간입니다. 저 선은 다트를 던지는 선이고요. 이렇게 이 조명도 있고요. 오로라 조명. 왜 색이 안 바뀌지?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오로라가 바뀝니다. 별도 뜨고요.
이런 집이에요. 이렇게 집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제 집은 충분히 감상하셨겠죠? 여기 이렇게 팬들이 보내준 제 커스텀 인형, 팬들이 만들어준 율무, 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율무, 여기 머리가 있죠. 또 일일이 하나하나 끄기 귀찮으니까 그냥 켜놓을게요. 어차피 이러고 집에 있다가 밤이 될 거니까 그냥 안막을 치고 있겠습니다. 집 구경 끝.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실은 제가 옷방이랑 주방이라서 딱히 뭐 옷방과 주방 거기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 가서 보셔도 돼요. 방만 바뀌었어요. 뭘 하면서 쉴 거냐고요? 저는 그냥 이 빔 프로젝트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끝낼 겁니다. 하하. 이거 이 조명 있잖아요. 요즘 많이 보이는 조명이. 어, 목이다. 못 잡았나? 이 조명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즘 많이 쓰는 거. 요거 어제 일진에게 반했을 때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했어요. 좀 위에서 정확하게 쏠까 했는데 이게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오로라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모기가 아직도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아니, 겨울이라서. 이제 조금 집을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저 외동이냐고요? 네, 저 외동이에요. 그쵸? 나는 근데 이 조명들 중에 사실 요 아이가 되게 저 아이가 되게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요 아이 이게요 이렇게 색깔도 어둡게 할 수 있고요. 히터도 됩니다. 히터. 히터도 가능해요. 바람이 나와요. 저기 밑에서.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따뜻해요. 방이 좀 다 따뜻해져요. 그래서 좋아요. 오늘 오빠 방송 보고 학원 가지 말까요? 미쳤나봐. 빨리 가도록 해. 학원에 가란 말이야. 무슨 생각인 거지? 나중에 그러고 내 탓하려고? 얼른 가.
오로라 조명은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인터넷에 오로라 조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따로 요 아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명을 쏴주는 건데요. 저거 한 3만원? 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해요. 원하시는 분은 사세요. 이 정도면 거의 저 빔 프로젝트 홍보대사 아닌가요? 저 조명 홍보대사 아닌가요? 그쵸.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저랑. 왜냐? 난 너희의 얼굴도 모르거든. 율무 없어요. 율무 본집 보냈어요. 평소에도 조명 다 켜놓으세요? 네, 평소에도 다 켜놔요. 그러려고 샀으니까 켜야죠.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지만 저의 정신적 힐링을 위해선 꼭 있어야 합니다. 안녕 누나. 여자친구 있나봐요. 여자친구가 있는 것과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 걸로 감성추리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핫. 오빠 심심할 때 뭐해요? 저는 심심할 때 저의 심심함을 즐겨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심심할 때는. 심심할 땐 심심함을 즐기는 겁니다. 헐, 오빠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는 거 안 된대. 아, 1년 전부터 들었어. 1년 전부터 해봤어. 돼. 된다구요. 희승이 형이다. 희승이 형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뭐예요? 진짜 제가 향수를 진짜 잘 안 써요. 1년에 한 10번 뿌리나? 향수를 진짜 잘 안 써요. 그 쌓인 향수도 많아요. 그래서 향수 냄새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저 향수 진짜 안 뿌려요. 네, 저 지금 쌩얼이에요. 진짜 말하는 거 친한 오빠 같다고. 그럼요.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일 뿐 연예인은 아닙니다. 섬유유연제 뭐 써요? 쿠팡에서 섬유유연제를 검색한 다음에요. 가장 싼 거 써요. 특정 뭐 쓰는 거 없어요. 오늘의 TMI. 오늘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직 TMI를 없습니다. 향수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저 머리 아파요. 향수 냄새 너무 좀 진하게 풍기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근처에 있으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율무는 내일 계속 본가에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집에 잘 계셔가지고 거기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빠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내 키를 모른다고? 전 177입니다. 안 커요, 별로. 그쵸, 쿠팡이 좋아요. 진짜 이승이요. 쿠팡 짱이에요. 오빠 좋아하는 조명색 뭐예요? 저는 요렇게처럼
누런 조명 좋아해요. 따뜻한 분위기를 주는 이런 누런 조명 좋아하고요. 그냥 저는 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조명을. 이 아이도 보면 불이잖아요. 따뜻하고. 이 아이도 뭔가 따뜻한 밤 같은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조명. 왜냐면 뭐가 또 좋냐면요. 이 조명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노래도 나와요. 음량 조절도 되고요. 기능이 많아요. 다른 노래? 네. 밤. 물. 그쵸, 좋죠. 그럼 좀 나른하게 노래를 BGM으로 깔고 할까요? 조명 정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냥 오로라 조명이라고 치면 나와요. 원하는 노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도 돼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면 스피커로도 쓸 수 있어요. 음질도 썩 나쁘지 않고. 근데 저는 집에 지금 스피커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블루투스 스피커는 안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유튜브 활동 지금 준비 단계여서 12월 말부터는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할 거예요.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조명은 이 친구는 3만원대예요. ENTJ예요. MBTI는. 애착백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불 끌어안고 자는 게 좋아요. 컨텐츠 회의를 곧 해야 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컨텐츠 회의를 하고 12월부터 유튜브 촬영을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걸 할지 좀 소스가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이 형 안녕하세요. 서울라이트 제재형 왔습니다. 제주에서 갈 만한 곳 추천. 저는 근데 원래 인스타 감성에 맞는 집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SNS에 올리기 위한 용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끔 한 번씩 가는 건 그러려냐고. 저는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야? 뭔데 이렇게 킥킥킥킥킥킥킥을 많이 보네? 왜지? 뭐가 그렇게 웃겼을까? 오빠 암흑커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암막커튼이라고 하죠 보통. 네, 암막커튼 씁니다. 볼 때마다 손이 커 보인다. 근데 손이 좀 큰 편이기는 해요. 쟤 왜 저래? 너 차단. 킥킥킥킥으로 너무 도배를 하니까 너 차단. 잘 가. 시계를 가까이에서 보여달라고? 이거 그냥 갤럭시 워치인데요? 이번에 나온 4예요. 저 팬분이 보내주셔서 원래 쓰던 갤럭시 워치 3는 친구한테 그냥 주고요. 팬분이 주신 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없어요, 저는. 있는데 그게 뭐
예전에 일본 팬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던 강률 재팬이었나? 그거는 있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4 얼마나 들었냐고요? 사실 팬이 보내주신 거여서 저는 잘 몰라요. 팬분이 촬영장에 들고 와주셔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애플워치도 그렇고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확실히 있으면 편해요. 확실히 편해요. 네, 틱톡. 못해요. 아니 아이디를 안 찾아 줘. 아니 내가 그 운영진한테 뭐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못해요. 안 해요. 아니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니까요. 어 규원이 형이다. 안녕하세요 형. 우리 언제 봐요? 아니 비번을 까먹었어요. 팔찌? 이거는 내 돈 내 산이에요. 이거랑 목걸이는 제 돈 제 산. 저기 팬들이 주신 반지도 있고 또 한데 그런 거는 또 가끔 나갈 외출할 때 낍니다. 길 가다 팬 만난 적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어제? 그제? 제가 제 운전면허증이 10년이 넘어서 이제 올해가 10년이라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갱신을 했거든요. 면허시험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갱신하더라. 어떤 남자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길래 뭐야 이러고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자리 옮기고 이랬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팬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부담스러워했던 게 약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했어요. 선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거나 이상하면 돌려보낼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손편지 하나 이런 거. 운전면허 따는 팁 알려주세요. 팁 없어요. 그냥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키는 거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봐가지고 요즘 기준을 아예 몰라서 팁을 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세트? 아 얘를 먼저 샀고요. 얘를 먼저 샀고요. 이번에 갔다가 세트로 이렇게 디자인 맞췄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근데 아마 같은 라인은 아닐 거예요. 로고 모양이 같은 디자인인 거지. 오빠가 자주 이용하는 조명 브랜드?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사요. 그냥 이쁘면 사요. 저는 진짜 브랜드에 조금 무지해가지고 명품도 잘 모르고요. 브랜드 명을 잘 몰라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들 말고는 잘 몰라요. 팔찌 이거요? 이거는 얼마 죠? 한 60? 60? 60만원 좀 70만원이요? 70만원 준 것 같아요. 60만원이었나? 70만원. 얘는
30초반대 줬고요.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나 좀 추천해줘요. 요즘 바빠서 못 봐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거 거의 다 보기도 했고. 백신 2차 맞고 저는 막 심하게는 안 아팠고요. 기침이 계속 났어요. 장기침이. 마이네임은 봤죠. 빨간 머리엔? 그것도 영화예요? 내가 아는 건 옛날 그 빨간 머리엔 아니야? 명작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빨간 머리엔. 이게 재밌다고?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 당연히 봤죠.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경우 뭐요? What? What do you want?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뭐였지? 그라시아스.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이태리어만 조금 할 줄 알아요. 차오. 이어서노 깡율. 이볼리오 안다토 이탈리아. 몰토 몰토 몰토. 안 본 줄 알았는데 영화를 많이 봤네요. 지금 올라오는 영화들 다 봤어요. 베놈2, 뭐 이터널즈 뭐 다 봤어요. 아, sì? Tu italiano? Ciao, ne. Ciao, ciao. 존칭 써야 되나? 본포메리죠. 그렇지. 뭔 소리야? 뭘 말해달라는데 지금 뭐야? Hola. Ti amo. Grazie mille. 그 있는데 뭔가 있는데 그 감동적 뭐 뭐야? 렌즈가 뿌연 건가? 어두워서 그런 건가? 누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아, 당연히 아몬드 빼빼로지. 아무도 나한테 빼빼로 안 줬어. 나는 그래도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챙겼는데. 나쁜 사람들이. 보니또
그래서도 외국분들 조금 댓글 받아드렸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우르르르르르르. 어떻게 지내요? 바쁘게 지냅니다. 곧 촬영도 마무리되긴 하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다른 맛 빼빼로는 안 먹어봤어요. 곧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예정이에요? 그 얼어 죽게 생겼는데 뭐 나가서 뭐 합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죠. 네. 자,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종료할게요. 오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게는 요즘 언제 가지? 가게 안 갑니다, 요즘. 못 가고 있어요, 저. 일이 바빠서 밑에 친구들이 하고 있고요. 스페인어로 말해주세요. 나 스페인에서 인기가 많나 봐. 나 스페인어 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났네. Mi scusi, io non ho parlare Spanish? 스페인어를 뭐라 그랬지? Spanish. Io non parlare Spanish. Io un po' di poco parlare italiano. Sì? (웃음) 근데 이탈리아어를 해도 스페인 사람들 조금은 알아들을걸요? 이탈리아어랑 스페인어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제 댓글이 안 보이시네. 보여요. 근데 뭐 대답할 만한 질문이면 합니다. 프랑스어는 할 줄 몰라요. 프랑스어는 진짜 불어는 너무 어려워요. 불어는 어려워요. 이탈리아어는 이탈리아에 제가 살았었어서 지금 조금 이나마 기억이 나는 거지 이탈리아어도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이탈리아 갔다 온 지도 한 7, 8년 돼가지고 언어는요 안 쓰면 까먹어요.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해요. 아까 누가 무슨 단어를 얘기했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짧은 머리 할 생각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촬영 중이라니까요? 촬영 중에 어떻게 잘라요? 못 자릅니다. 틱톡 계정 아니요? 다시 안 만들 거예요.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라이브 방송 오늘 이만큼 하고 종료할게요. 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허리 아파요. 침대에 앉아서 하려니까 허리가 아프네. 다음에 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ee you next time. 차오 차오 치베디아 치베디아무도 없고. 어?